이젠 귀찮아 빈대 찍는 게 그냥 샘플로 팔아 갖다 박어 해가 떨어지잖아 나도 모르게 감성적인 멜로디를 쓰고 있어 에아야야 돈 만들다간 발라드를 부를지도 몰라 에아야야 근데 그럴 일은 없어 나는 힙합 하니까 지난오늘 쭉 돌아보니까 나는 진짜 음악 안에 썼더라 중3 때 빈지노의 잡탭을 듣고 나서 지금까지 긴 시간이 흘러갔지 벌써 국방에 노예 두 달 남기고 나서 헐레벌떡난 작업 baby 구로동 my friends 내 새끼들 아직도 굶주린 상태로 음악해 어떻게 해야 돈을 벌지 하루 물만 계속 팔지 그래 이 시대를 사는 20대 생각하는 게 그리 다르지 난 귀찮아 비트 찍는 게 그냥 샘플로 하나 갖다 박어 해가 떨어지잖아 나도 모르게 감성적인 멜로디를 쓰고 있어 아야야 너 만들다간 발라드를 부를지도 몰라 아야야 근데 그럴 일은 없어 나는 쌍남자니까 아야야 너 만들다간 발라드를 부를지도 몰라 아야야 엄마들은 미안하니까 성공해서 돌아올 게 아들 힙합하니까 주변 신경 쓰지 마 돈은 내가 버니까 여태 갖다 박은 돈 내가 다 가져올게 다 난 솔직하니 문화가 매력적이어서 다른 장르 발라도 이런 문화는 관심 없었네 소신은 이미 확실해 미래 정해졌어 다시 돌아가도 내 미래 전혀 변할 게 없어 사춘기 쳐넘어째 올라온 이 서울의 옆에는 힙합 아닌 병신 벌어지게 한 명이 모지랑 가사나 끄적여 이건 진짜 아니야 자기소개할 때 넌 힙합에 넌 발라드야 그래 맞아 나 힙합은 100% 아니야 발라드만 부른 사람은 절대로 아니야 오 저기 문화 맡기는 사람도 발라드를 싫어하는 그 사람 중 하나야 오 너 통장 창고가 바닥이야 장르 투정 없이 돈 벌기 위해 또 팔아 내 음악 오 그래 상관없어 심사인당이 좋아 내 몸도 팔 수 있어 아야야